드라이시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릉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오늘의 강릉 여행을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1시 좀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근데도 지금 웨이팅이 벌써부터 장난이 아니네 지금. 야, 씨 못 먹겠다. 딴데 가자. 아까 그 동화들에서 자리가 너무 오래 기다려갖고 여기 소나무집이라는 데 왔거든요. 소나무집의 주요 메뉴는 멸치순두부랑 해물짬뽕순두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해물짬뽕순두부를 시켰습니다. 여기 짬뽕순두부는 이렇게 1인당 그릇이 아니고 이렇게 뭐 끓여 먹는 냄비식으로 나오네. 모두 뭐 밥 먹고 5,000원짜리 하나 사는 거예요.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국물하고 느낌이 연한데? 약간 매콤해. 매콤해. 그 맛이 강하지 않게 확 나는 게 거짓말. 잘하지. 아,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저요. 진짜. 순두부 젤라트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와, 차갑다. 차갑다가 아닌데? 오늘 여행의 적은 추위다. 아, 모자를 지금 쓸까 지금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미술 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고흐랑 앙리 마티스를 볼 수 있는 2층에 있는 크데나이 뮤지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뾰로롱. 도라이시네. 순두부 마을에서 핸드 순두부 먹다가 카페를 찾았는데 카페가 없어요 그쪽에. 그래갖고 택시 타고 한 4,000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 택시 타고 지금 안목 해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뷰 있는 대로. 아, 딱꽁맨님 멘트가 딱꽁질할까봐 너무 빨라요. 딱 적당히 달고 적당히 씁쓸한 게 아 미숫가락한테 들어갔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국물 라떼 끝맛 국물에 훅 느껴지네. 그래, 나 첫 맛이 국물인데 맛이 재밌네. 앞뒤가 다르네. 재밌다는 건 맛이 없다는 뜻이야. 이 카페에 지금 한 10팀 정도 있는데 저희 빼고 95%가 커플이고. 그거 다른 사람 쟤는 게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저희 게이 아니야. 김갓돈도 28평 옹골빵으로 매일 모레까지 통과 드시고요. 네. 이거 하나만 이런 여기입니다. 이상분이 아 전형적인 10년 전 감성이 느껴지는 특성이에요. 근데 꽤나 널찍한 느낌이나 아늑한 느낌은 있어요 지금. 세댁이나 이런 거 바로 걸릴 수 있겠다. 오. 꽤나 아늑해요. TV도 크고. 찾아봤는데 다 거실에서 생활한대 그냥. TV도 크고. 여기는 옷장. 아, 씨발 밥 좀 먹을 수 있네. 여기 화장실이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지금. 여기 뭐지? 어, 창고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맨 이제 방입니다. 이불도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저녁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Cause I'm stressed out, wondering what can we.